내게 소중한 인연은 슬픔보다 기쁨을 더 많이 나눈다고 하는데요. 제 일상에 기쁨을 절반 뚝 잘라 나누고 싶은 메이트가 있습니다. 5월에 푸르텀처럼 끊임없이 성장하는 청춘의 아이콘이죠. 새 앨범 초대석 싱어송 라이돌 세훈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으로 후드려 패고 명품으로 진짜 온몸을 이렇게 감아주고 싶은 제 동생입니다. 예, 세훈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세훈입니다. 네, 아, 텐션 좋은데? 좋은데? 그럼요. 아까 들어오기 전까지 좀 피곤해 보였는데. 저요? 네. 저 너무 신나는데. 그래요? 요즘 체력적으로 한참 이제 올라왔어요? 완전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스케줄 빡셌다고 그러더니. 전 완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여기 약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예. 네. 아니 우리 심야 텐션. 약간 심야 텐션. 무드 있는 그런 무드 느낌? 있는 느낌. 알겠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왔을 때가 작년 겨울이고. 와.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뮤지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게스트로 이제 원석이 형이랑 나왔었던. 맞아. 자, 그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네. 미담 하나 푸세요. 누구 재미담? 내미담. 딘딘 형 미담. 내미담. 형 미담. 네. 딘딘 형이 집을 사주셨어요. 내가? 그냥 내 집도 없는데. 아니 미담을 생각해보고 있는데 그냥 일단 뱉어봤거든요. 예, 뭐 집도 사주고 나중에 세계 여행도 시켜준다고. 내가. 예, 뭐 해가지고 너무 고마울 따름이죠. 지금 스케줄 바쁘구나. 제정신 아니네. 너무 감사하죠 항상. 예. 정현민님 문자 읽어주실래요? 여기 앞에 모니터를 우리가 보고 있구나. 예, 정현민님께서 어떻게든 읽어볼까요? 한번 지원해보세요. 정현민님이 딘딘님 세훈님 쇼케이스 때 MC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 뒤에 디너쇼 MC 약속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세훈 씨 생일일 때 저희 네. 청취자분이 문자를 보내셨대요. 네네. 뭐 세훈이 생일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뭐 40년 뒤에 디너쇼 MC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진짜 하실 거예요? 40년 뒤면 70이거든요. 제가 72. 네네네. 딱 MC 하기 좋은 때네요. 그때까지 내가 버티고 있으면 그때까지 내가 뭐 연예계에 버티고 있던 세상에 버티고 있던 뭐 은퇴를 했건 그래도 세훈 씨 쇼케이스에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귀로. 감사합니다. 디너쇼. 유예진님이 세훈 씨 오늘 유독 힙한 강아지 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팀 정세훈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정세훈 씨로 오셨는지. 오늘은 좀 뭐 딘딘 형의 친한 동생 담당 정세훈으로 좀 이렇게 왔어요. 잠깐만, 팀 정세훈 중에 딘딘이랑 안 친한 정세훈도 있어요? 살짝 낯가리는 정세훈도 있긴 하거든요. 낯가리는 정세훈이 있어? 약간 이제 딘딘 형이 되게 좀 뭐랄까 요즘 저 뭐 유행하는 거 잘 아는 척 할 때마다 약간 살짝 좀 낯가리거든요. 와, 신기방기 뿡뿡방기다 너 진짜. 그것도 뭐예요? 이거? 뭐야, 이런 거 할 때마다 약간 자꾸 막 자기 아는 거 티낼 때마다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있어. 그럴 때 살짝 좀 낯가려. 어쩔 TV 샵 1077 단문 오시면 장문 배운 고릴라 무료. 아우 정말 저럴 때마다. 예. 아니 뭐 부끄러워? 부끄럽다기보다는 약간 나 뜨겁다? 아니 근데 사실 세훈 씨보다 내가 이런 거 더 많이 알지 않나? 아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 노력하잖아요 형은. 나?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주변에서 들려 그냥. 아니에요 형. 주변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봐요. 여기 일단 여기 당장 여기 제작진분들 얘기부터 한번 쓱 들어보고. 야 너 그거 알아? 그 중도? 중도? 중통? 중통이 뭐 통증 이름이에요? 중도. 중도 하차할 때 막 그런 거 중요해. 아니야, 그 도서관 중심 중앙 도서관. 너 중도 알아? 도서관 중심 뭐예요? 뭐 음악 방송도 아니고. 중앙 도서관 알아? 중앙 도서관을 이렇게 줄여서 하는 줄 몰랐어. 야 오늘 중도에서 봐 뭐 이런데. 거기 중도 근처 사는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아니 중도를 가봤어요?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런 거 있다고. 가봤으면 알았을 텐데. 모든 대학의 중앙 도서관이 그 정도. 어쨌든 자, 지난달에 첫 에세이죠. 아끼고 아낀 말로 이제 작가로 데뷔를 했어요. 네네. 네. 자, 제가 책을 지금 쥐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네. 사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세훈이 너 얼굴 사진은 없어? 라고 했더니 없고 풍경 사진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그래? 이건 그러면 거기서 했구나 했는데 본인이 찍었다고? 맞아요. 다 제가 직접 이제 찍은 사진들과 또 글과
제가 직접 선곡한 곡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네. 이렇게 사진 그리고 글 그리고 밑에 이거에 어울리는 노래들이 이렇게 있네요. 네 맞아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 한 1년 2, 3개월 정도 이제 책을 만드는데 기간이 소요됐고 그냥 쓰면서도 되게 네. 좋았어요. 막 힘들거나 이런 크게 막 그랬 기억은 없고 그냥 처음에 이제 글 쓰는 습관 들이는데 조금 애를 먹은 것 뿐이고 그 다음은 정말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거를 뭐 짧은 글로도 쓰고 긴 글로도 쓰고 했던 그런 그 책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도 편하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게 이거를 네. 좀 이거보다 지금 제가 보니까 페이지가 219페이지 정도 되는데 219쪽 더 많은 글을 썼는데 여기서 추려지고 추려지고 해서 이게 나온 거죠? 그죠 그죠. 모든 걸 살린 건 아니고. 그럼요. 정말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글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지금 몇 세째죠? 지금 3세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성공했네. 인센티브 받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네, 뭐 순항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3세? 네. 대단하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책도 저희 계속 절찬 판매 중이죠? 네 절찬 판매 이런 거 아 예 예 예. 절찬 판매는 옛날 말이잖아. 아 그죠 그죠. 예. 계속 이거 판매하고 있으니까 아끼고 아낀 말 예. 정세훈의 청춘 에세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고 바람이 부는 걸까 내가 흔들리는 걸까 아, 좋잖아요. 좀 부끄럽죠 지금. 아, 예 약간 부끄러운데 뭐 당당해지겠습니다. 그럼요. 자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요 세훈씨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세훈씨의 신곡이 나와서 모신 만큼 그와 관련된 문자들을 받아볼까 합니다. 세훈씨의 새 앨범 주제가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이 또 성년의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 다 컸다 라고 느꼈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성인이 됐든 되기 전이든 나 이제 어른이구나 싶었던 때를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아까 제가 책 잠깐 봤는데 그 성인에 관련된 글이 하나 있긴 했거든요. 그 면허증 같은 거. 아, 네네. 그러면 돌아와서 그걸 한 소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새 앨범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에 세훈 씨 미니 앨범이죠. 5집 Where's My Garden이 발매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음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좋은데. A Garden. Where is my garden이 발매가 됐는데. 네. 1년 4개월 만에 컴백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싶은데. 그쵸.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앨범을 내고 이게 1년 4개월 만에 앨범이라고 하길래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렀나. 뭐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제가 뭘 항상 했거든요. 일은 했지 계속. 네, 일은 계속 하고 뭐 나름 바쁘게 계속 지냈는데 유독 앨범이 이게 시간이 그렇게 돼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계속 머릿속에는 앨범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성격이 워낙 약간 좀 느긋한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뭐 이렇게 조급하진 않았어요. 계속 빨리 앨범을 내야지 이런 것보다 뭐 어떤 곡을 또 쓰고 재밌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었어가지고 아 별로 막 앨범을 내야 되라는 이런 압박감은 없었구나. 네 저는 사실 그게 좀 없는 편인데 이제 그러니까 1년 4개월이 걸리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팬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바로 또 다음 앨범 작업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920님이 앨범명이 왜 Where's My Garden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일단 이 앨범을 제가 쓰게 된 것도 일단 키워드가 정원이었어요. 네네. 제가 뭐 활동하면서도 그렇고 좀 편하게 아무 계산 없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정원이 필요하다라고 또 느꼈고 많은 분들에게 또 그런 정원 같은 앨범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또 쓴 앨범이라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Where's My Garden은 약간 정원 딸린 집에 살고 싶으신가요? 집 보러 가서 Where's My Garden 약간 이런 느낌. 아 네네 뭐 나쁘지 않죠. 있으면 좋죠. 정원 딸린 집 아니면은 좋은 아파트. 저는 네. 정원 딸린 아파트. 야 잘 사네. 네. 청담에 몇 군데 있어. 아 그래요? 1층에 굉장히 좋은. 근데 거기서 바베큐 파티를 하면은 이제 윗집에서 다 보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그런 곳들이 그래? 좀 있죠. 네. 아니 개인 작업실이 생긴 후에 첫 앨범이라고 합니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개인 작업실 그럼 작업실에서 근데 내가 알기로 작업실 옆방에 브라더스 형 있지 않아요? 맞아요. 어떻게 알지?
알면 안 되는 사실이었어. 아니, 알면 되는데 어. 궁금해서. 어,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랬나 브라더 보다. 수영이 얘기했었나? 아. 아니 근데 그럼 작업실이 지금 같이 어쨌든 회사에서 좀 해준 건가요? 맞아요. 회사 이제 아티스트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따로 이제 공간이 되어 있는 곳이고. 근데 지금 현재 일단은 저랑 더수영만 브라더수영만 쓰고 있는 상태예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일주일에 앨범 작업할 때는 거의 매일 있었고. 저는 근데 거의 동선이 비슷해서 정말 작업할 때는 거의 작업실 아니면 집 이렇게만 계속 왔다. 그럼 왔다. 작업 안 할 때는 뭐예요? 작업 안 할 때는 스케줄 하거나. 스케줄 없어. 그럴 때는 뭐 러닝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작업실은 안 가고. 예, 네, 아니 근데 작업 안 해도 계속 작업실은 계속 갔어요. 그래서 출근하듯이 이렇게 작업실을 좀 가는 편이에요? 예, 네, 저는 그냥 작업실 가서 작업 안 할 때도 뭐 거기에서 뭐 연습을 한다든지 악기들이 일단 거기 다 많이 가져다 놨고. 이번에 또 색소폰 연습했으니까 계속 그럼 작업실에서 했겠네. 맞아요. 또 집에서는 거의 그 색소폰을 불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럼 집에서 작업실까지 거리는? 한 30분 됩니다. 30, 40분. 그럼 어떻게 다녀요? 지하철 타고 다닐 때도 있고 뭐 급하면 택시 타고 갈 때도 있고. 진짜 약간 음악하는 학생처럼 이렇게 기타 메고 지하철 타고 가는구나. 네 맞아요. 뭐 색소폰 가방 메고 뭐 기타 메고 이렇게. 지하철에서 알아보면 세웅 씨 기타 한번 쳐주세요 하면 쳐줄 수 있어요? 뭐 굳이 그렇게 쳐달라고 하신다면 쳐드리죠. 예. 약간 버스킹 버스킹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기타 케이스 열고 한번 기타 쳐줄 수 있어요? 네, 그럼 근데 약간 좀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입기타로라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세웅 씨를 지하철에서 만나시면은 부탁을 하면 다 해준다고 합니다. 예. 아니 궁금한 게 작업실이 이번에 어쨌든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작업했어요? 그냥 집에서 계속 또 하거나 아니면 또 그 같이 작업하는 형네 작업실에 또 가서 하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확실히 뭐가 좀 달라졌는지 작업실이 생기고 안 생기고 뭐가 달라졌어요? 일단 연습을 또 정말 그냥 무제한 시간 없이 제한 없이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작업도 그냥 또 혼자 계속 있으니까 뭔가 하게 되잖아요. 그치 그치. 네, 그래서 좀 더 뭐 영감이라든지 뭐 기록이라든지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업들을. 그럼 거기 세는 회사에서 다 대주고. 그게 아마. 아마 그럴 거예요. 그치 그치. 네네네. 아마 회사에서 만든 작업실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주 좋네요. 나가시지 마세요. 네. 주로 회사에서 이렇게 작업실 만들어주면 거기서 안 하고 나가더라고 다. 왜 나가지?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가는 이유가 뭔가 그냥 회사가 해준 시스템에 있기 싫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 회사에서 해준 게 제일 좋죠 사실. 저랑 도수영이랑 너무 행복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타이틀곡이 롤러코스터예요.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인지. 이게 우리가 하루가 늘 좋으면 좋겠지만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좋을 그쵸. 때도 있고 기분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잖아요. 그 어떤 감정의 롤러코스터 위에 있던 우리 그 롤러코스터 위에서 즐기자 편하게 있자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궁금한 게 그 작사를 김이나 씨가 하셨는데 네네. 이 곡을 아예 애초에 타이틀로 갈 생각을 하고 이나누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쵸? 아예 이 노래를 쓸 때부터 이제 이 곡을 타이틀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롤러코스터라는 또 주제와 이런 걸로 생각했고 또 이거를 잘 풀어내줄 수 있고 잘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이나누나겠구나 싶어서 또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타이틀곡을 한번 들어볼 건데 이번 세훈씨 쇼케이스 때 제가 MC로 이제 또 갔다 왔잖아요. 네네. 세훈씨 팬분들이 저한테 넘버 넘버원 MC라고. 진짜 사실입니다. 저한테 진짜 정말 최고의 MC다. 뭐 이런 극찬을 보내주셨어요. 네. 본인도 인정하시나요? 나 잘했어 그날. 나 솔직히 그날 잘했어. 왜냐면 세훈 씨가 대본에 써져 있는 대로 하나도 안 하는 거야 대답을. 근데 또 이 스타십이 나한테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난 어깨가 무거웠지. 이 스타십이 그랬구나. 원하는 것도 들어줘야 되고 세훈이가 원하는 것도 해줘야 되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충족해낸 아주 좋은 MC였다. 네. 근데 제가 보면서 놀랐던 게 팬들한테 무슨 실용음악 학과에 있는 학생들처럼 장삼도 화음을 시켰는데 이게 사실 저도 들으면서 그리고 그게 노래가 발매된 지 2시간밖에 안 된 상황이어서 쉽지 않았을 텐데 어때요? 지금 음악 방송 가면은 그러면은 좀 이 장삼도 화음을 다 캐치를 하고 오셨나요? 이제는 뭐 워낙 너무 잘하시고 진짜 든든해요. 이게 무대할 때마다 제 목소리를 다 뚫고 더 크게 이게 막 화음이 올라오고 같이 부르니까 그치 그치 그 현장에 있는 막 음악방송 스태프분들도 제작진분들도 반응도 너무 좋고 그리고 더군다나 또 이번 곡이 또 세훈씨가 댄스 정세훈을 꺼낸 거여가지고 조금 부끄러워하더라고 중간중간에. 아니 이제는 뭐 제가 제일 상큼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나 이 무대에서 정말 상큼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정말 자신있게
제가 첫방 봤어요. 아, 첫방 그래요? 영상 봤는데 네. 살짝 부끄러. 의자에 앉은 다음부터 좀 편해 보이던데. 아 어. 그런데 약간 그 마지막. 아 근데 처음엔 좀 부끄러운 게 있었는데 네. 이제 하면 할수록 뭐 이제 어, 또 팀 정세현의 댄스 담당이고 그런 거니까. 아 그리고 너무 상큼해 보이고 싶어서 그런지 입술을 너무 빨갛게 칠했는데. 또 몰입해가지고 열심히 또 해야죠. 그러니까 네. 딸긴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뭐 과일이면 상큼한 거니까 좋은 거죠. 뭐. 노래 나가는 동안에 세훈 씨가 춤을 춘다고 합니다. 아 딘딘 씨도 같이 춤 춘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래. 네. 나는 뭐 이거 나 이미 마스터했잖아. 아 이 춤. 아 근데 본인이 생각보다 되게 뻔뻔하게 잘 추시더라고요 춤을. 쉬워 춤이. 너랑 나랑 결이 맞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오늘 제가 알기로 정오희만 네. 곡에서 이제 정승환 씨랑 네네. 나왔는데 너나 정승환 셋이 약간 춤 결이 맞아. 거기에 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 우리는 춤 어느 정도 출 수 있는 사람들인데 형은 아예 좀 춤이 야, 우리 3인조 댄스 팀 한번 해볼래? 아 형은 진짜 춤이 제 자신 있나 봐요. 우리 3인조 댄스 팀 한번 해볼까? 아 근데 진짜. 저는 진짜 자신 있어.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재밌을 것 같긴 정승환 한데. 정세훈 딘딘이 이제 춤을 하는 거야. 댄스 그룹으로. 그래서 약간 솔리드 느낌 나는 노래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간 춤 사뿐사뿐 추는 거 하면은 내가 볼 때 찢는다. 그 세훈 씨 포인트 안무에서 네. 다리 나처럼 연체동물처럼 추는 사람 없어요. 진짜 뼈가 없는 사람 같다는 얘기도 있고. 쉽지 않아 그거. 근데 그렇게 저는 근데 딘딘 형 진짜 너무 존경하는 게 딘딘 형 정도의 실력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자신감이 제일 좋아요. 정말 자신감과 그 뻔뻔함이 최고조에 있어서 저는 그 점을 높이 삽니다. 오케이. 자 네. 그러면은 포인트 안무 나올 때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감상편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정세훈의 타이틀곡이죠. 롤러코스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차지 않아요? 빡세 춤. 그러니까, 이거 춤 세다. 자 정세훈의 롤러코스터 듣고 왔습니다. 자 5989님이 몸 푸는 것만 보면 거의 현우다 현우. 몸은 확실하게 풀어야 되니까. 몸 풀어야 다쳐. 맞아. 이거 안무가 격해서 이거 잘못하면 진짜 다쳐. 오히려 다른 안무보다 이게 무릎이 많이 있어. 맞아. 이거 진짜 숨 차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무릎 다쳐 진짜. 2340님이 이게 맞아요. 물음표 두 개 붙인 거면 진짜 궁금하신 거예요. 4673님이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정은비님이 아니 무릎인지 발목인지 괜찮은 거예요? 손미주님이 댄스는 자신감이다. 김혜연님이 세훈씨 지금 딘딘 형이 창피해요? 라고. 역시 그 정확하게 보셨네요. 아니 살짝. 유별이님이 세훈씨도 타이밍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2절에 형 여기에요? 이래서 알지? 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브릿지가 나와가지고 뭐야? 했는데 다 알지. 사실 재밌으려고 근데 음방할 때는 이런 실수를 안 했네요 그래도. 한 번도 아직 한 적 없어요. 춤 한 번도 틀린 적 없고 한 번도. 아직 그래도 꽤 남았잖아요 음방이. 그죠. 아직도 몇 주 남았죠. 근데 가끔 고비가 와요? 고비? 틀릴 수도 있겠다. 이번에는 한 번도 그런 거 없었어요. 고비가 한 번도 없었어요. 0416님이 딘딘님도 롤코 챌린지 해보셨잖아요. 상중하 난이도 중에 뭐였어요? 그리고 다음 롤코 챌린지 지목하고 싶은 분 계실까요? 해주셨는데 혹시 정승환이랑 했어요? 아니요. 아 안 찍었어? 안타깝네. 둘이 하면 진짜 가관이었을 텐데. 제가 그래도 꽤 라디오 진행하고 이제 방송하면서 많은 그 가수분들이 이제 컴백할 때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챌린지를 내가 해본 챌린지 중에 제일 쉬웠어. 정말 영상 한번 보자마자 내가 오케이 하고 바로 갈 수 있었던 건 이거 처음이야. 레슨도 안 받고. 좋은 거 아니야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난이도 하면은 뭐. 그러니까 사실 이 챌린지라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 맞아. 그래서 이 안무를 내가 다 외워야 되는데 근데 세훈이 거는 바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했던. 아니 롤러코스터에서 최애 구절이 어디예요 그러면? 최애 구절. 제 뽑기가 어려운데 일단 뭐 가사적인 최애도 있고 약간 뭐 음악적인 최애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가사로 한번 가봅시다. 가사. 가사는 저는 이나 누나 가수 중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4 리듬으로는 내 맘이 춤추긴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뭐 얘기하는 가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우리 하루에 대한 나는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이 너무 설레고 좋다라는 걸 확실하게 딱 대변해주고 센스 있게 풀어낸 것 같아요. 4분의 4는 조금 너무 정직한 박자다 보니까 네, 거기에는 근데, 춤추기가 조금 맞아요. 근데 이 노래가 4분의 4 박자거든요. 오. 디스한 거 아니야? 돌려서? 네. 너무 단조롭다 에이. 약간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뭐 어쨌든 너무 마음에 드는 가사입니다. 자 이번 앨범도 전곡 프로듀싱의 타이틀을 제외하고 수록곡들은 직접 작사를 하셨는데 네네. 유난히 좀 잘 써줬던 가사가 있을까요? 가든이라는 1번 트랙의 곡이었는데요. 일단 뭐 제목이 가든답게 이 앨범의 좀 주제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가장 좀 잘 함축적으로 잘 담지 않았나 싶고 또 뭐 곡 쓸 때도 가사 쓸 때도 되게 빨리빨리 잘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어려웠던 거? 잘 안 나왔던 어려웠던 거는 몇 번 엎은 거 있어요? 10분이요 10분. 이거는 후렴구가 따라라 따따따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 가사가 약간 이제 가사도 막 받아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딱 꽂히는 거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멜로디가 워낙 꽂히는 거다 보니까 다시 따다다따따따 이거예요. 따라다따따따 네 그래가지고 딘딘의 뮤지컬 오 야, 로고송 좀 부탁해도 되냐? 딘딘의 뮤지컬 좀 부탁 딱 붙는데 딱 붙죠. 예. 신기하네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그 아까 운전면허 그 글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가지고 찾고 있는데 네. 내가 잘못 본 건 없었나? 아니 어른 면허증이라는 제목이 어른 면허증 몇 페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앞에 차례 목록 보면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음악 방송할 때 이제 좀 선배 축인가 아니면은 어떤가? 아 그래도 이제 제가 데뷔한 지가 이제 한 6년 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조금 선배님들보다는 뭔가 또래 동기라든지 아니면 후배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뭐 누가 괴롭히는 사람 있어? 괴롭히는 사람 딘딘 형밖에 없어. 아 오케이. 네. 답을 잘해 참. 자 정세훈의 딘딘의 뮤지컬 네, 10분 이 노래 듣고 저는 정세훈 씨와 함께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0분만 천천히 생각을 해봐. 그때 10분만 두 눈 감고 숨 좀 쉬어봐. 깨기가 전에 에이 너에게로 간다고 전에 에이 나는 그냥 어떨 결에 에이 나는 그냥 연결 it goes on baby it goes on yeah baby it goes on. 자 뮤지카이 새 앨범 초대석 일상을 나누고 싶은 가수 세훈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 10분을 딘딘의 뮤지카이를 좀 넣어서 들어봤는데 머릿속으로 너무 좋은데? 근데 진짜 잘 붙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 지금부터 그럴 땐 10분만 이거를 바꿔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 지금부터 딘딘의 뮤지카이 지금부터 딱 부르고 쫙 노래 시작하고 자 딘딘의 뮤지컬 3부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딱 맞네요. 이게 어감이. 활동 언제 끝나죠? 저 한 5월 말 오케이. 정도? 부탁해요. 네네 그럼요. 시원하게 뭐든지 딘딘 형이 부탁하면 내가 알기로 이거 저작권 그래도 나쁘지 않아. 이거 단독 작사 작곡이에요? 작곡은 같이 했고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자 정세훈씨 10분이 2부 끝곡으로 나왔는데 김수영님 문자 읽어주시죠. 네 진짜 딘딘의 뮤직하이로 넣어서 들어봤는데 좋은데요. 킥킥킥킥 권혜경님 이 노래 후렴 들을 때마다 딘딘의 뮤지컬 이 생각만 날 것 같아요. 킥킥 근데 내가 했는데도 너무 찰떡이라 놀랐어 지금. 이게 딱 그 어절도 딱 맞잖아요. 음절도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한데요. 1324님이 10분 이 노래 타이틀 후보곡이라고 했잖아요. 언제 만들어진 곡이에요? 이 노래는 어떤 시간대 들으면 좋을까요? 해주셨는데 네 이 노래는 일단 만들어진 거는 작년이에요. 작년에 네네. 또 만들었었고 뭐 사실 워낙 또 제 이번 앨범 중에서 가장 또 빠르고 신나는 또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침이나
뭐 출근하실 때나 이럴 때 들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윤님이 여섯 곡의 실제 작업 순서가 궁금해요. 그리고 그렇게 작업한 곡들을 현재 순서로 배치할 때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네. 그리고 제일 먼저 작업된 곡이 어떤 곡이에요? 이것들 중에서 네. 제일 먼저 썼던 거는 4번 트랙에 있는 북이라는 네. 트랙의 곡 그 네. 곡인 것 같고요. 아, 순서가 되게 애매한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네. 된 것 같은데. 그럼 제일 마지막에 나온 곡이 뭐예요? 타이틀?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건 아니요, 타이틀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는 널디 널디라는 곡이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 같아요. 좋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 약간 끼리끼리 비슷한 한 두세 개 비슷하고 두세 개 비슷하고 이런. 그러면 느낌. 앨범 수록곡 배치 순서는 어떻게 뭐 기준이 있었는지? 일단 저는 그 트랙 일단 앨범을 전곡 재생했을 때 그 트랙 순서별로 듣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좀 그러는 편이라서 되게 많이 좀 신경 쓰면서 배치를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음악 방송하고 있는데 그 뮤직뱅크 거기가 계단샷 거기서 좀 필수인데 그거 뭐냐 그 손잡이에 이렇게 앉아서 롤러코스터를 형상화 해가지고 찍더라고요. 다 보지. 아니 롤러코스터 형상을 할 의도는 없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아니 글을 그렇게 쓰셔가지고 롤러코스터 그래요? 출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뭐 회사의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은 제가 알기로 세훈 씨가 사진 찍는 걸 그렇게 막 즐겨 하진 않는 스타일로 알고 있는데. 아 저는 일단 회사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또 뭐 계단샷을 찍어야 된대요 무조건. 뭐 이게 그 뭐 필수지 필수.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계단에 올라가면 된다고 해서 그냥 올라갔죠. 그래서 찍은 건데 뭐 이게 그 찍어주시는 우리 그 팬 매니저분도 네네. 이렇게 이런 자세로 찍는 사람 처음 봤다고 여기서 대부분 약간 네. 거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막 멋있게 찍는데 그래서 처음 봤는데 일단 막 찍을게요 해서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그걸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냥. 아니 애교 춤 노래 뭐 다 뭐 하라고 하면은 그냥 네. 바로 다른 팀 정세훈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네네. 가장 좀 그래도 아직도 이 정세훈이 팀 정세훈 중에 이 친구가 조금 약하다. 저는 아무래도 약하다니까 또 시킬 것 같은데. 아니야. 아직 그런 거 다 구식. 그래요? 저는 약간 애교 정세훈이 약간. 근데 그때 잘했잖아요. 아 근데 좀 부끄럽죠 많이. 오토캐송이었나? 아 그러니까 그 특히 약간 애교도 노래로 연관해서 하는 거 있죠. 에코 살짝 넣어주세요. 어떻게 했었더라 그거 기억이 안 나네. 자 애교 정세훈.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노래가 진짜 네. 해요? 막 그건 네 아니 하필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아 괜찮아. 잠깐 저쪽 아니요 제가 이겨낼게요.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약간 이렇게 하는 음악 그게 있거든요. 끝까지 가야죠. 귀여운 거 있잖아요. 볼 후비는 거 있잖아. 네가 너무 뭐지? 어떻게 약간 이런 건데 이런 거 할 때마다 정말 현타가 와요. 근데 그 얘는 좀 팀 정세훈에서 빼고 싶어. 살짝 탈퇴시키고 싶어요. 네, 살짝 퇴출하고 싶은데 약간 인기 멤버거든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안고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좀 성의 없고 열의가 없는데 얘가 그래도 인기 멤버에서 뺄 수가 없구나. 아, 가장 인기 멤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뭔 말인지 알아. 되게 괜찮다. 네. 회사에서도 얘가 좀 태도가 별론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멤버들이 있는데. 네, 그런 친구예요. 자 4862님이 세훈님 6월에 페스티벌 나온다는 소식 들었어요. 떼창 연습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지난 페스티벌 지킴 영상 중에 이 영상은 내가 생각해도 리즈였다 싶었던 거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페스티벌 할 때 제가 또 한참 이제 같이 우리 또 만나서 할 수 있었을 때 제가 또 떼창 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냈던 노래 중에 화이트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에 이제 떼창 파트가 있어요. 막 우와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또 열을 나눠가지고 또 아 그거 잘하더라고. 네 그거를 또 가르쳐 드리고 했었는데 정말 재밌게 예쁘게 나왔구나. 그 직캠을 그러면은 저희가 검색하면 나오나요? 뭐 아마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워낙 그 공연할 때마다 또 많이 했었었고 음악 방송에서도 한번 뭐 특집으로 불러주셔가지고 그 노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팬분들이 떼창도 하고 했었거든요. 아니 본인 영상 중에 좀 마음에 드는 영상 사실 있잖아. 아 저는 이번에 컴백했을 때 나왔던 영상 중에 원덕
원더케 땡에서. 어, 원더케이에서. 예, 어, 얘기 드는구나. 해. 원더 거기서 회사 아니니? 어, 모르겠어. 어, 그냥 얘기해. 어. 네, 원더 거기서 이제 또 예쁘게 스튜디오 이제 대관해가지고 거기서 막 찍어주신 게 있는데 너무 너무 또 그 감독님도 되게 오랜만에 뵀던 어. 막 감독님이고 정말 막 계속 쉬는 시간에도 제 막 영상 보면서 더 제 막 잘 찍어주시려고 하고 막 그랬던 게 기억에 남아서. 원더케이 영상을 한번 어 이번에 네. 컴백할 때 찍었던 영상 네네.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작할 때 문자 주제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나 다 컸다라고 느꼈던 순간을 소개해 드릴 건데 자, 그 전에 어 세용 씨 얘기 듣기 전에 네. 그 어른 면허증이라는 글입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운전을 한다고? 필기 공부를 하면서도 실기 시험을 보면서도 내가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상하리만큼 믿기지 않았다. 운전이라는 건 나에게 어른의 것이었다. 정말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어른 그 자체의 것. 그런 어른의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니 시간 흐르는 게 참 날카롭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그리고 추천곡이 야 너는 딘딘의 드라이브를 그거 피처링 우주소년대 야 너는 그런 아... 계산적인 걸 정말 다 빼고 썼다는 거죠 책을. 어... 아니 운전 면허를 땄어요? 어 땄어요 작년 5월에. 어 진짜? 제 생일날 시험을 딱 봤어요 마지막 시험을. 어 진짜? 그리고... 왜 몰랐지? 뭐 딱히 뭐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고학메이트 할 텐데도 네. 얘기를 안 했네요. 그랬나요? 어, 어. 네 뭐 그랬는데 뭐 무튼 제 생일날 따서 기억을 딱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운전해요? 아니요 딱히 운전은 안 하고 있고 그때 아마 따게 된 것도 어떤 촬영 뭐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쓸 수도 있다 아~ 해가지고 그 근데 이제 뭐 요청이 왔었는데 제가 면허가 없어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한번 있었어가지고 한번 따놓는 게 나중에를 대비해서 어~ 좋지 않겠냐 들어가지고 이제 땄었죠. 차를 뭐 할 생각은 없고? 사실 딱히 아직 없어요. 네, 딱히 뭐 제가 차를 근데 작업실 갈 때 이럴 때는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뭐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사람 구경도 하고 좀 뭐 음악 듣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또 뭐 그 분위기도 그렇고 차에서 음악 들으면서 운전해도 되잖아. 아, 그래도 되는데 그 감성 있잖아요. 약간 어. 그 이제 지하철 막차 타고 막차 타고 이제 집에 가는 그런 감성. 그리고 이렇게 할까요? 보면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영감들도 떠오르고. 어 맞아요. 어, 그쵸, 제가 또 사람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구경하는 거. 아니 그럼 세훈 씨는 아 내가 좀 컸네 이제. 아 좀 어른 같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어 저는 딘딘 형이 저에게 차를 사준다면 좀 내가 컸다 어른이 됐구나 느낄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넌 평생 어린 남자야. 우리 또 혜은 분들이 그 또 우리 세훈이 어린 왕자 같은 면모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사주고 싶은데 차 진짜 네. 아니 안 되지. 제가 사야죠. 어, 제가 그리고 그거 아마 법에 걸릴 거야. 아 그럼 어, 아, 그래요? 아무 의미 없이 너한테 차를 사줄 순 없어. 어. 아 뭐 소득세 이런 거 떼고 막 몇십 프로 막 이런 거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런 현실적인 게 또 있구나. 자, 나 다 컸다. 어, 김은혜님이 세훈님 앨범 모바일 결제하는 제 자신을 보고 아 나도 이제 성인이네 싶었습니다. 어, 아,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걸 바로 그냥 내 돈 내산할 수 있는 이런 거. 아 그런 포인트. 김수영님 문자 읽어주시죠. 국과 반찬에 있는 파를 더 이상 골라내지 않고 먹습니다. 이 정도면 어른이죠. 세훈 씨도 못 먹는 음식 있나요? 뭐 싫어하는 음식 있어요? 저 음식도 뭐 사실 다 안 가리고 먹어요. 그러니까 안 가리고 다 먹는 거 네.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알러지도 없고 제가 그 좀 힘든 음식들 있잖아요. 뭐 청국장. 아 청국장도 저 못 먹는데 그 취두부를 한 번도 아직 도전 안 해봤어요. 홍어도 좋아해요? 홍어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5470님이 운전할 때요 운전석에서 한 손으로 면허증 딱 내밀면서 제가 어른들의 세계의 한 구성원인 같고 그러네요 해주셨는데 아, 저는 사실 운전할 때도 약간 아직도 살짝 좀 졸려요?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아 이게 내가 운전하는구나 이게 안 믿겨질 때가 좀 많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뭐 아직 본인 차가 없으니까 네네. 운전을 해봤자 뭐 많이 하질 않았잖아요. 맞아요. 자 9830님이 구슬 아이스크림 두 개 손에 들고 집에 가는 나 저 어른 같지 않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른의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다 좀 착한 사연들을 보내주는데 사실 어른 하면은 이제 막 아 오늘 집에서 혼술로 소주 한 병 때린 저 어른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오늘 뭐 좀 우울해서 위스키 한 잔 때렸습니다 뭐 이런 거 되게 어른 같잖아. 아니 세훈이가
어른이 됐네? 라고 느꼈던 게 예전에 깔루아 밀크 마셨을 때 세훈이가 취했었거든요. 막 형 맛있네요? 이러면서 또 아 이랬어 정확히 와 근데 세훈이는 술 안 마시니까 그럼 좀 달달한 거 먹어볼래? 하고 깔루아 밀크 줬는데 한 입 먹더니 오 이거 다네요? 하고 얘가 못 모르고 그걸 이렇게 쭉 빨아서 초코우유 먹듯이 먹었어. 아 근데 진짜 전혀 너무 맛있었어요. 그건 그래서 하나 더 줄까? 우린 이제 아니까 재밌어서 하나 더 줄까 했는데 얘가 계속 먹더니 갑자기 진짜 맛있네요? 그래서 화장실 오셨어?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걸 봤다가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고막메이트 모임을 가졌는데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윤종신 선배님 식당에서 했는데 형이 이제 와인 먹으라고 이렇게 보내줬는데 제가 시켰는데 이제 잔을 네 잔을 주시길래 세훈이 거에도 이렇게 슬쩍 따라놨는데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들고 딱 한 모금 마시는 걸 보고 이제 좀 어른 냄새가 난다 너. 야 너 이제 좀 남자답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했어요. 또 여기서 한 번 더 그런 모습 보이면은 진짜 평생 놀린다 이 형. 아니 한 잔 마셨잖아 한 잔. 이 형 진짜 평생 그럴 거다 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그래서 한 잔 더 따라줬는데 안 먹더라고. 아쉽다. 예. 자 이은지님이 이 얘기 100번째 진짜 주셨는데 100번 진짜 100번 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술을 안 먹더라고 우리랑. 피하더라고. 네 아닙니다. 자 이쯤에서 세훈씨 새 앨범 중에 한 곡 더 듣고 올 건데 노래 듣는 동안 나 다 컸다 하고 느끼는 순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자 저희는 정세훈의 널디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어 중요한 가치가 다를 뿐이야. 자 정세훈의 널디 듣고 왔습니다. 4240님 문자 읽어주시죠. 이 노래 가사 들으면 딱 정세훈 느낌이라 좋더라고요. 세훈이를 좀 알 수 있는 느낌? 어때요? 좀 본인하고 좀 맞나요? 그렇죠. 또 제 얘기를 쓴 거니까 저를 또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쓴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진짜 정세훈은 참 널디한 친구. 맞아요. 널디가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뭔가 좀 괴짜 같은데? 하나에 되게 빠져있는데? 근데 널디 중에서도 훈남 널디들이 있어. 미드 보면은 되게 좀 괴짜인데 훈훈한 애들이 있는데 약간 그 느낌이 좀 있죠. 그렇군요. 자, 나 다 컸다. 7731님이 커피의 향과 맛을 느끼는 순간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세훈 씨는 어때요? 해주셨는데 세훈 씨 커피 먹어요? 먹을 수 있죠. 아니 먹을 수 있냐? 예전에는 사실 커피 잘 안 마셨는데 왜냐면 커피 쓴데 왜 차라리 달콤한 거 먹지 했는데 왜 먹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요즘? 네 맞아요. 그냥 좀 일단 그 카페인으로 약간 각성이 필요할 때가 많이 생기니까 어른이 될수록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그 맛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면 이제 드립 커피 마시죠. 드립 커피는 뭐예요? 이제 드립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머신으로 이렇게 축 빼잖아요 에스프레소를. 그거 말고 이제 드립으로 이렇게 물 해가지고 하면은 원두도 다르고 이제 맛도 다르고 좀 맛이 달라요? 나오는 시간이 좀 더 걸려요. 맛이 우려내는 좀 많이 느낌이니까. 달라요? 사실 뭐 솔직히 모르겠어. 그냥 드립 달라고 그러는 게 있어 보여서. 그러니까. 아 근데 맛이 다르긴 해. 그래요? 남현나님이 버스나 지하철 타면서 성인 요금 낼 때 삐빅 소리 안 내고 삑 소리 한 번만 날 때요 해주셨는데 소리가 두 번 나면 청소년이고 한 번 나면 성인. 아 몰랐어요 이거. 난 전혀 몰랐어. 처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무슨 축하를 갑자기? 그냥 할 말 없으면 축하드립니다. 이 가원님 문자 읽어주시죠. 휴학하고 알바해서 번 돈으로 혼자 40일간 유럽 배낭여행 다녀왔을 때 처음으로 나 좀 어른 같다 느꼈어요. 오 이건 진짜 멋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세훈 씨가 혼자 여행 가본 적 있어요? 저 있죠. 어디로? 저는 일단 뭐 가장 멀리 가본 데가 국내예요. 그래도 혼자 해외여행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고 뭐 혼자서 거기 보성? 보성 녹차밭 거기도 갔다 와보고 정동진도 가보고. 아니 그 해외는 촬영 말고 최근에 뭐 여행 같은 걸 간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번. 혼자 좀 기타 들고 좀 해외로 갔다 와봐요. 맞아요. 진짜 그냥 모든 걸 다 제가 뭐 또 다 해야 되잖아요. 혼자 여행 가면은 그런 것도 이제 또 느끼고 또 뭐 즐기고 싶어가지고 한번 예전에 한 3년 4년 전에 한번 계획은 했었는데 또 우리가 다 아는 그 상황 때문에 뭐 실제로 실현되진 못했어요. 가보고 싶은 곳
저는 일단 자연을 또 워낙 좋아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시그리드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노르웨이 분이거든요. 노르웨이 한번 대자연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잘 어울리긴 하겠다. 네, 왜냐면은 이제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약간 요쪽은 좀 심심하거든요, 사실. 자연 너무 예쁜데. 맞아요, 맞아요. 사실 좀 뭐 파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가면은 좀 지루하죠. 그래서 잠깐 거쳐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가봤어요? 아니 그냥 영상을 봤어. 아, 그래? 영상을 맞아, 봤어. 가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아, 영상을 봤어. 아, 영상을 본 거구나. 핀란드도 영상을 봤어. 그렇구나. 그냥 오로라 보고 이런 건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심심하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영상 보면 간 거지 뭐. 요즘 VR 잘 돼 있고. 아, 그럼요, 그럼요. 6884님이 미래에 내가 갚는다 하면서 사고 싶은 거 결제하는 내 모습을 보면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있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세훈 씨도 아마 악기 같은 거 살 때 사실 어릴 때는 악기를 살 엄두가 안 나잖아. 너무 비싸니까. 맞아,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모르겠다. 아, 이 악기 필요해 하면 딱 사는 그런 게 좀 어른이 된 느낌이 있지. 확실히 진짜 공감해요. 가장 최근에 산 좀 비싼 악기가 어떤 거예요? 색소폰? 저는 아니요, 색소폰 말고 기타 커스텀으로 맞췄던 거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작년 너무... 아니야? 그죠. 작년쯤인 것 같은데 그게 그 좀 예전에 제가 처음 기타 제가 돈 번 번 돈으로 기타 살 때 모습과 좀 많이 대비가 돼가지고 처음 기타 살 때는 되게 좀 조금 가격이 어쨌든 그때, 적당한 그때 처음 샀을 때가 한 130만 원. 그때 큰 돈이죠. 그때도 그쵸. 학생 때였는데 그때도 정말 막 손 벌벌 떠면서 그때 기타 매장에서 이거 진짜 내가 사도 돼 다시 사지 말까 막 엄청 고민하면서 샀던 건데 이번에는 커스텀 맞출 때 그래도 뭐 이것저것 옵션도 막 보고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물론 뭐 가격이 거의 어느 정도 있으니까 좀 막 부담되고 그렇긴 했는데 그냥 그때 모습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잘 쓰고 있어요 지금도? 아주 잘 쓰고 있고 메인 기타? 너무 제가 좋아하는 기타예요. 그 노랑이 있잖아. 노랑이? 그 노랑 기타 푸딩이 얘기하는 건가? 푸딩이요? 맞아요. 걔보다 지금 더 그걸 잘 쓰고 있어요? 더 애용하죠 제가. 그래 그런 거 살 때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막 오디오 카드 같은 거 처음에 랩 시작할 때 그거에 이제 집착하는 순간 오디오 카드가 이제 녹음 받고 이제 약간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하고 약간 이런 건데 장비들하고 연결을 하는 그건데 그게 비싸요. 근데 뭐 고등학생 때 이제 랩을 녹음하려면 오디오 카드가 있어야 돼. 근데 타스캠 거 제가 사고 싶었는데 그게 제일 싸서 근데 그게 10만 원이었나 12만 원이었나 이랬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막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노트북을 하나 사면서 오디오 카드도 사지 뭐 하면서 이렇게 탁 했는데 와 그때 난 그 생각이 났죠 또. 그리고 그 58 마이크 있죠. 핸드 마이크. 그것도 사실 학생 때는 되게 좋은 마이크잖아. 비싸고. 그럼요. 그거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약간 그런 걸 있었죠. 맞아. 결제할 때 그런 어른의 느낌이 많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내가 어른 느낌 내고 싶어가지고 많이 결제하잖아. 3435님이 올림픽대로를 30분 넘게 달리는 택시를 아무렇지 않게 타고 결제까지 하고 나면 어른 같아요. 그리고 어른은 체력을 돈 주고 사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많이 공감들 하실 것 같아요. 하긴 옛날에는 뭐 택시 타고 이러면 막 조금씩 올라가는 이 단위에 엄청 떨려하고 이랬는데 맞아. 자, 208 하나님 문자 읽어주시죠. 운동을 해도 해도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질 때요. 나 이제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나이가 됐구나 싶네요. 아직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도 뭐 세훈 씨는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약간 예전보다 좀 몸이 피로하다 이래요? 아니면은 오히려 컨디션이 더 좋아지는 느낌을 아직 받아요? 저는 아직은 그래도 운동하면 좀 몸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아요. 막 죽는 느낌은 안 드는구나. 자고 있던 몸이 이제 깨어나는 느낌. 자고 있던 몸이 죽는 느낌이 나거든. 컨디션 안 좋을 때 운동을 하면 자고 있던 몸이 진짜 아예 잠드는 느낌이 나. 그런 느낌. 깨는 느낌이 안 들고. 자, 9237님 문자 읽어주시죠. 회사 퇴사하고 백수가 됐는데요. 더 이상 나를 설명할 수식어가 없더라고요. 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닌 상황이 되니 오히려 내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나이구나 싶었어요. 아무래도 뭐 세훈 씨도 그렇겠지만 학생으로 생활을 한 게 별로 많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바로 우리를 증명을 해야 되는 직업에 놓여 있었다 보니까 좀 어린 나이에 조금 더 성숙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윤선님이 병원에 가면 예전엔 엄마가 내 보호자였는데 지금은 내가 우리 엄마 보호자일 때. 오. 와 이거 진짜 와닿는다. 그 병원 갈 때 아무래도 이제 엄마가 나한테 전화 올 때가 있잖아. 맞아. 약간 그럴 때 이제 내가 좀 컸구나 뭐 이런 생각 들죠. 이제 또 혼자 이렇게 보내드리기가 맞아, 걱정되고 맞아. 그럴 때. 막 가족 이제 톡방에 엄마 오늘 병원 가려고 하면 같이 가 내가 뭐 데려다 줄게 뭐 이런 거. 맞아 또 뭐 설명해 주시는 것도 잘 듣고 해야 그치, 되니까. 그치. 나 다 컸다 어른이 됐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아니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정세훈 네. 씨는 저를 보고 언제 좀 저 형 굉장히 어른스러운데 했었던 기억이 있는지. 저는 뭐 한 번도 어른스럽지 않은데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또 우리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도. 대화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대화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항상 뭐 근데 처음 맨 처음에는 딘딘 형에 대한 이미지가 아예 몰랐을 때는 안 좋았지. 안 좋다 라기보다 네가 얘기했어 안 좋았다고. 저 형이랑 친해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안 좋다라기보다 좋지 않았다로 좋은 건 아니었다로 이거 해보겠습니다. 좋은 건 아니었는데 또 워낙 이게 내가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또 내가 많이 좀 뭐 고정관념이 있었구나 이런 아니 근데 걸 좀 느끼게 해줬죠. 나는 형. 느끼는 게 하면서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되게 과도기였던 것 같고 세훈 씨를 초반에 만났을 때는 내가 거의 뭐 100km로 달리고 있던 차였으면 무서울 게 없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좀 차분해지지 않았나 그걸 아마 세훈이도 느낄 것 같고 맞아요. 뭔가 좀 그 되게 좀 뭐랄까 정돈이 되는 그런 형 느낌이 딱 많이 들어요. 요즘은 막 돈 물어보지 않잖아 막. 야 뭐 그래서 뭐 얼마 몇 장 팔았어 막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옛날엔 바로 야 그럼 얼마 번 거야 막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는 그냥 뭐 잘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니 이제 헤어질 시간이 벌써 됐어요. 네네. 그리고 사실 좀 뭐 오늘 내일 또 세훈이가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뭔가 보내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빨리 가는 게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한데 다음 활동은 우리가 좀 빨리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저도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려고 또 이제 작업을 또 바로 이제 활동 끝나자마자 또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우리 와인 마셨을 때 제가 세훈 씨가 와인잔 이렇게 든 거 봤는데 다음 앨범은 퇴폐를 약간 섞어봐. 퇴폐? 약간 섹시한 느낌? 섹시한 느낌. 이제 볼에 약간 그 포동포동했던 게 살짝 빠져서 남성미가 생겼어. 아니 그 딘딘 형이 자꾸 약간 술 취해서 약간 눈이 반쯤 풀린 저의 모습을 자꾸 사람들한테 공개해야 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볼 때 진짜 그거 하면 진짜 쓰러진다 사람들 진짜 자꾸 이런다니까 옆에서 약간 남성미가 있다니까 근데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어요 약간 락시크 느낌으로 해가지고 야방 한번 가면 좋지 않을까 좋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요 뭐 나쁘지 않죠 약간 눈 밑에다 이렇게 뭐 그리고 막 이런 그러니까,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목걸이도 막 차고 막 이렇게 차 목걸이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막 잔 들고 막 이렇게 걷는 거 막 이런 거 한번 해줘. 형은 해본 적 있어요 그런 난 거? 난 했지. 진짜? 못 보겠더라 이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뮤지카이 청취자분들하고 이제 행운 여러분께 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또 좋은 추억 만들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언제든 불러주시면 또 나오고 또 얘기하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딘딘의 뮤지컬 기다릴게요. 네. 자 끝곡은요 세훈 씨가 이번 앨범 중에서 직접 골라준 노래로 들을 건데 어떤 곡 들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또 색소폰 담당 정세훈이 활약한 6번 트랙의 Pull Me Down이라는 곡 골라보겠습니다. Pull Me Down 이 노래 들으면서 그럼 저는 세훈 씨 보내드리고요 잠 못 밤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러.